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무거운 거. 자, 물고기 다시 한번 해보죠. 어, 오징어네. 오징어 전에 잡았었는데. 위에 있는 녀석부터. 아, 뭐라? 뭐라? 오거라. 잡았다. 바로 앞에 있으니. 그냥 땡겨도 되지 않을까요? 어, 또 놓쳤어? 좋았어. 저 고래는 어떻게 잡은 거지? 신기하다. 다 저번에 오징어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지? 무거워서 힘을 못 받나? 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 어, 또 놓쳤네. 말도 안 돼. 낚시를 못 한다고. 바닥에 있는 녀석으로 한번 다시. 낚시 노하우가 또 따로 있다. 무거운 걸로 바꾸고 나서 낚싯줄이 엄청 떨리긴 하네. 쟤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지. 어이, 또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갔어. 그래, 찜하는 거. 어, 왜 안 보지? 물어라, 너무 큰가? 너무 커. 어, 큰 게 또 왔네. 이런 녀석들은 뭐 그냥 풀어줄 필요도 없이 땡기면. 근데 진짜 링크만 하다. 녀석도 뭐 그냥 땡기기만 하면 올라오겠죠. 큰 노를 쓰는 게 바닥에 바로 내려가서 쓰는 건데.
완전 저체대가 있는데 문제지. 뭔가 포즈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커맨드가 따로 있나? 비슷한 녀석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녀석으로 다시 있나보다. 오,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오라. 또 놓칠까봐. 이번에는. 아이고, 또 놓쳤네. 이럴 수가. 고기가 또 사라졌어. 짐 하나 떼서 보고. 다시. 못 봤니? 여기 좋은 먹이가 있지 않니? 아, 줄을 모아서 그냥 가는 건가? 하죠. 얘도 좁아는데 어디도 좁아는데 그래 맞지? 물어. 잘 본 거랑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루어 좀 바꿔볼까 그랬나. 바로 앞에 있으니 그냥 바로 올라오네. 저게 큰 거다.
관심을 끌고 받아요. 다시 재도전 들어갑니다. 오징어 다시 나타났네요. 뭔가 잡아 당기는 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벨패드를 돌리고 있는데 잡았다. 확실히 빈병도 저번에 없고 해서 그런가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오징어도 저번에 잡았기 때문에. 오징어. 이런. 오지랖네. 아이고 오 완전 큰 녀석이다. 대박 크네. 물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낚시를 못하고 있죠. 관심이 없어졌네요. 잡을 생각이 없었네. 어, 큰 물고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왔네요. 바닥에 있어서 와 근데 진짜 너무 크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 자식아. 어 거의 왔어요. 아 잡았다. 대박 큰 거 잡았습니다. 어, 패널석이 들어있네요. 패널석 하나 더 받았고요. 한번 또 해보죠. 세상에 저렇게 큰 게 있었어. 10회 정도로 큰
걸 잡았는데. 뭐 이런 정도 하거든요. 쉽게 올라오네. 빠진 자리가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 관심 있는 거 여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이네. 다시 좀 너무 멀어서 앞으로 좀 땡겨서 잡으려는 건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 뭔가 제대로 안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나면은 또 끊어질 거라. 아, 잡았다. 주인이라고 하네요. 어, 보라 껍데기도 하나 받았습니다. 한번 또 해보죠. 물어라. 얘는 뭐 그냥 작아서. 공간에 피어나야 한땀 물고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봤나봐. 그럼 게임을 바꿔서 보면서 뭐 오징어랑 오질 않네. 그래, 차라리 앞에 있게 더 커 보이니까. 그래서 뭐, 녹색, 계속 놓쳤던 녹색이 다시 들어오네요. 녹색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어.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점심부터 다시 왔네. 요 아린 녀석이 지금 관심 난데. 자, 올라와라. 오, 그래. 땡겨. 저번이 아니라 아까도 바로 저 앞에서 놔줬었기 때문에. 이거 안 주나요? 오징어 보니까 뭐죠? 바로 잡히니까 뭐 바로 잡히면 이제 끝인가 봐요. 상금 외로 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처음에 와서 빈병이랑 하트 얻고 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비밀의 소라를 빼고 다 한 것 같고요. 트렌시 우리가 뭐 가서 사서 봤는데 되고 빈 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눈을 교환한 슬롯이었을 때 하나 뭘까요? 물고기 만보로 물약 좀 사서 바를까요? 아니면은 던전에 지금 안 챙긴 약도 있을 텐데 참수리의 탑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진행할 때 공부한 약 남았었거든요. 여덟 번째 거북바위에도 안 챙겨 나온 게 있을 텐데 귀찮으니까 좀 주고 사자. 조각이 지금 총 9개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은 게 사실 너무 신경 쓰지 마. 저기 잘 없어서 6권까지 채워본 적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시드레 트라이포스 잡아서 미스터 이그 같은 것도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나 게임이 이렇게 적기도 했던 시즌이라 시간이 많았거든요. 요즘 게임은 많고 할 게 많아서 패널석이나 사죠. 또 들어오나요? 또 사죠. 돈도 많은데. 전에 패널 던전 진행할 때 좀 사서 진행을 그랬나요? 쓸 만한 게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 자, 돈 버는 거 지금 배너에서 사서 다 날렸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더 있네요. 안 뽑은 게 더 있다 뽑아왔어요. 왜냐면 엔딩을 봤기 때문에 저기 멍멍이가 들어왔네요. 자, 멍멍이 순서 좀 바뀐 것 같죠? 아니요. 아, 다른 거에 있었구나. 자, 타이밍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멍멍이가 커서 타이밍이랑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끝에서 못 나오고 있죠. 끝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못 나가고 있으니까. 크레인이 못 내려갔네요, 저기까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나갔다 다시 들어오죠. 잡으려고 해도 잡히는 위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죠. 보라색 유채거든요. 너무 빨리 내렸나? 그래도 좀 아래쪽으로 굴러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편해진 위치 같긴 한데, 그래도 위쪽 움직일 때마다 영향을 받긴 하네요. 밀어서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저기로 떨어지지 마. 위로 올라오래. 저 거쳐가지고 빙질 않네요. 딱 가운데 떨어지질 것 같지도 않은데. 자, 그럼 피규어 마지막에 멍멍이 이제 얻었고요. 해놔서 잡을 수 있나 해놔서 딱 꺼내볼게요. 놓칠 것 같은데. 아니, 또가 얘가 더 높네요. 돌아올 테니까 잡아라. 잡았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5가지 끝냈고요. 다음에 멍멍이. 멍멍이는 펜화선 하나 더 주네요. 이렇게 없나 봅니다, 이제. 그쵸, 저기, 하트 조각 하나
있었네요. 자, 어디까지나 보고, 보라색, 이동, 잡는 건 타이밍이라. 아이고, 너무 빨리 갔었나 보네요. 위치도 좀 살짝 됐고, 녹색까지. 잡는 순간 안에 있어야 돼. 분리 엔진이 들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트 조각 하나 얻어서, 그러면은 8개가 아니라 착각을 했구나. 지금 하트 조각 4개만 더 구하면 끝납니다. 자, 서로 껍질이 있네요. 지금 32개.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서로 껍질들. 얘도 뽑자. 되려나 모르겠어요. 녹색까지구나. 타이밍을 좀 봐야 돼서. 애매해요, 지금. 안에 들어오고 잡힐지, 그 전에 잡힐지. 아이고, 더 밀어버렸네. 서 있는 게 더 신기해. 위치가 지금 녹색에서 보라색 사이인데, 다음번 드릴게요. 요거 들어오기 전에 다친 것 같은데, 아, 다쳤어. 이런 광인 너무 쟀나 봅니다. 아이고, 실수로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아, 여기 지나갈 때. 크레인 마스터가 아니고. 다시 여기고 이쯤이거든요. 들어오진 못하냐. 잡고 있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그 전에 가졌네. 또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이번엔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전에 다 가면 안 되는데. 잡았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떨어졌네. 그래도 뭐, 고정 위치라서,
걸려서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걸렸어. 아, 이번에도 걸릴 것 같은데. 보석이 걸릴 것 같아요. 소라만 계속 신경 썼거든. 아까랑 똑같은 위치인 것 같아. 의외로 빨리 끝날 줄 알고 계속 한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 또 걸리겠다. 꿈이라고 해야 되나? 크레인 힘이 없어요. 받는 힘이 없어서. 이 정도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못 잡는다. 할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잡힐 것 같은데 또 닿다가 안 닿잖아.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위가 텅 비어있어서 한번할때5루피씩이라고금전적은아이게꼴이걸릴것같은데아한번걸렸네이정도면나가서다시두번이나날것같은데타이밍부터다시아끼는게됩니다아걸릴것같아요걸렸어빠지네오안빠졌다여기는떨어졌다와잡았다아드디어뽑았습니다한10분은걸린거네이거는습관적으로이루는거라서왜냐면루피빠질것같아요안빠질것같아요금방가겠습니다자그러면소라껍질도뽑았고루피도20루피네곳정도한거를복구하긴했는데다시한번더확인해보고가자뽑을게없어요자마담집에가서마지막비교장치해야죠모든비교절치다했네요보상은따로없습니다패널그게생겼으니까한번가볼까요안돼요그냥또너무했고요
보상인 건지 원래 지금 얻은 거에 따른 건지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자, 패널 종류가 추가되긴 했는데 스타트 나는 거 같고 보스도 아니고 이게 새로 얻은 거네요. 이제 지금 바로 끝내지 말고 소라 업체 집에 가서 혹시라도 보상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32개인데 없을 것 같긴 해요. 전에 봐도 끝인 것 같긴 한데 33개, 1000개 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소라꼽치 그 다음에 여기 하트 조각 4개만 더 찾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